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능쟁이에요. 오늘 제가 해볼 거는 과연 배틀그라운드에서 8코어가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 벤치할 겁니다. 과연 배틀그라운드는 몇 코어 지원 게임이고 몇 코어에서 최적의 효율을 발휘를 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할 CPU는 뭐냐면 9600K, 9700K, 8700K, 그리고 제 컴퓨터에 지금 달려있는 9900K가 될것 같아요. 바로 갈아 끼우고 가보도록 하죠. 클럭은 전부 동 클럭을 낮추고 할 겁니다. 오버클럭 수준을 고려하면 평범하게 뭐 4.8 다 되잖아요. 아, 4.7로 할까? 아, 4.8로 합시다. 4.8이나 4.7이나. 그래서 1번 타자 CPU는 9600K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CPU 말고 나머지 테스트 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환경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구간은 어디로 선택을 해볼 거냐면 최대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프레임이 떨어지는 구간, 그래픽카드의 병목이 최대한 없는 구간. 그럼 산옥을 부트캠프 한 번만 떨어져서 리플레이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봅시다. 아, 그러면 장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실제 플레이 시에 몇 프레임이 나왔는지를 기록을 해두고 이제 아 실제 플레이에서 이 정도 프레임이 나왔는데 뭐 리플레이는 이 정도 나오니까 그거 감안하고 봐라. 그러니까 진짜 실제 플레이보다는 리플레이가 아무래도 프레임이 안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니까 똑같이 해상도는 FHD 똑같은 옵션에서 플레이를 아예 하도록 할게요. 국민옥. 제가 FHD에서 2080Ti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 일단 절대 글카로 오드율을 99%를 볼 수가 없어요. 배그에서 절대 못 봄. 절대 국민 옵션 가지고는 죽어도. 어머, 야, 너무 많은데? 이거는 벤치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아. 저기 한 30명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의? 이거 살아남을 수 있어나? 아, 이거 못 살아남겠는데, 아예? 무기가 없어. 여기 옆에 적이 있거든요, 지금. 너무 무서운걸? 괜찮아요. 전 존버를 할 겁니다. 여기 구간은 좀 짧죠? 끝까지 해도 좀 짧죠? 그렇기 때문에 30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부터 시작해서 3분 30초까지 벤치마크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상콤한 국물이 있는 햄버거를 먹어야겠다. 뭐요? 햄버거 사이드에 햄버거에 텐더킹 두 조각을 넣은 다음에 2,500원이죠? 여기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시키는지 아시죠? 코코넛 쉬림프 9조각을 넣고 11,600원. 여기에 트러플 프라이를 하나를 넣으면 14,100원인데 여기에 드링크를 콜라 라지를 두 개를 넣는 거예요. 아, 이러면 너무 돈이 오바네. 그러면 코코넛 쉬림프를 6조각으로 줄입시다. 이러면 16,200원. 상콤하고 마실 만한 거 콜라죠? 오케이, 좋아요. 오, 프레임이 높다? 은이? 오케이. 확실히 높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소름 돋게 평균 프레임 똑같은 거 봐. 하위 1% 프레임도 거의 뭐 동일한 수준이죠? 3%, 2.7%. 하위 1%가 7.7% 차이. 와우! 하위 1% 프레임이 5, 6% 뛰는 게 진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체감해보면 알아요. 하위 1%가 뛴다는 건 그만큼 부드러움이 좋아진다는 소리예요. 평균 프레임하고 하위 1퍼 프레임이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체감하는 프레임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9. 땝. 오케이, 좋아요. 99.6에 41.1. 일단 첫 번째 벤치니까. 그 평균 프레임은 9700K에 근접하게 나오고, 최소 프레임은 9600K랑 비슷해요. 일단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더 해봅시다. 분명히 저번에 암드가 인텔 15 먹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젠2가 나오면
씹어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젠2 기대하냐고요? 근데 이번 CES에서 보여준 정보만 봤을 때는 게이밍 성능이 기대가 안 돼요. 저전력, IPC, 클럭 세 개 다 개선은 저는 기대가 돼요. 근데 메모리 레이턴시가 크게 개선이 안 됐을 것 같아. 이번 CES에서 보여준 걸로는 이게 게임 성능이 인텔 거보다 잘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걸 따라잡았다면 이번 CES에서 공개를 했겠지. 9900K랑 시네벤치만 비교하지 않고 9900K랑 게이밍 벤치도 비교를 했겠지. 근데 왜 안 들고 나왔냐? 개선이 안 됐으니까 안 들고 나왔겠지. 만일에 그걸 공개해서 만일에 진짜 젠2가 따라잡는다, 그럼 암드 주가가 치솟을 텐데 왜 공개를 안 했을까? 당연히 못 따라잡으니까. 그냥 다코어와 멀티스레드 성능을 더 끌어올린 그냥 그 정도? 거기에 저전력 플러스해서 이제 확실하게 그냥 작업용 컴퓨터 시장을 먹을 거라는 느낌이지, 게이밍 시장은 내가 봤을 때는 딱히 이번 연도 중반 될 때까지는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어야 돼요. 초저가에서는 라이젠 괜찮죠? 특히 2600은 나는 괜찮다고 봐요. 가격이 싸니까. 8400 살 바에야 2600을 오버 땡겨 쓰는 게 나으니까. 그거는 맞는 말. 100은 안 될 거예요. 아, 8100이랑 비교하면 따라잡겠다. 오, 확실하게 대충 가닥이 잡아지네요. 여기 구간은. 아, 배그가 12스레드를 갈구긴 해요. 근데 스레드를 갈구는 건 평균 프레임은 오르지만 하위 1% 프레임은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이고, 다코어는 최소 프레임도 확실하게 끌어올려줍니다. 8코어가 지원이 돼요. 이제 그러면 제가 말한 거, 과연 배틀그라운드는 8코어 16스레드가 지원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이때까지 봤던 벤치들에서는 지원되는 게임이 없었어요. 근데 그 벤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게 배틀그라운드가 완벽하게 8코어 16스레드 지원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벤치가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 이렇게 벤치를 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나올 겁니다. 8코어 16스레드를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 기준에서 가장 쓸만한 CPU 9600K. 저는 인텔의 i5 라인업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비싸요. 물론 지금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인텔의 i5가 30만원대 CPU라는 거는 난 영납을 못하지만 성능으로 봤을 때는 괜찮죠. 근데 가격이 좀 20만원대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20만원? 중후반? 그 정도가 적정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배그 오버워치 온라인 게임 중에서 멀티코어 자체 코어가 많은 것보다는 IPC가 더 높은, 레이턴시가 더 잘 나오는, 메모리 성능이 더 높은 그런 쪽에 CPU가 더 게임이 잘 나오는 그런 게임들 위주로 시장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라이젠이 굉장히 힘을 못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라이젠 추천한다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게, 해외에서 하는 게임들은 대부분 멀티코어가 강세인 게임들이 우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나라 게임 시장은 안 그렇거든. 게임력이 9900K 사치인가요? 네, 사치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꾸준히 말하고 있어요. 9900K는 사치다. 9900K를 왜 게임하는데 쓰냐? 그냥 9700K 써라. 그냥 돈이 남아 돌면 가라.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돈을 써야 될까? 9700K랑 9900K랑 프레임 차이 나는 게임이 별로 없는데 뭐하러 굳이 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돈 남으면 그 치킨 사 먹으세요. 뭐하러 감? 아, 내가 근데 햄버거 왜 이렇게 배달이 안 오냐? 야, 패스트푸드라면서 지금 벤치마크 몇 개 할 동안에 아직까지 안 와요. 15분 후 배달 예정인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지금 대충 봤을 때는 9700K랑 별 차이 없는 것 같거든? 어? 좀 높게 나온다? 어? 평균 프레임이 한 이 정도 지금 높게 나오는데? 하위 1퍼 프레임은 뭐 엄청난 차이는 없는 것 같고, 평균 프레임이 좀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일단 올라갔어요. 근데 한 번 더 벤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최고로 병목이 걸리는 환경에서 테스트라는 겁니다. CPU의 성능이 10분 발휘되는 환경에서 테스트라는 거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뭐 3200의 CL14, 뭐 CL16 정도의 램 오버 땡기고 뭐 글카 적당히 쓰고 그냥 전투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9700K나 9900K나 여러분들은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불가능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차이 나는 환경에서도 1% 차이면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1%보다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아 잠깐만. 아 참. 최종 결론이 일단 가격을 봅시다 여러분. CPU의 가격을 보고 이제 과연 저걸 올리는 게 의미가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9600K의 가격 31만원, 8700K가 왜 이렇게 비싸냐? 뭐야 이거 8700K, 9700K하고 가격 차이가 나요? 이거 47만원인데? 9700K가 얼마인데? 48만원 정도 되겠네요. 뭐야 만원 차이네 거의? 야 이거면 누가 8700K를 사? 9900K 60만원. 야 이거면 이거 벤치 나온 것만 봐도 의미가 없죠? 만원 차이면? 이거 만원 차이면 9700K 가야죠. 9600K 대 9700K, 8700K 대 9700K. 근데 여기 가격을 보면
9700K 압승, 9700K 압승. 8700K 가실 바에야 9700K를 가세요. 9900K하고 9700K는 0.3, 아니 1% 차이? 하위 1% 차이가 없, 그냥 이건 없는 거죠? 없음. 하위 1% 차이 거의 없음. 가격 12만원 차이. 9700K 압승. 이제 9600K랑 9700K가 이제 그거죠. 핫플레이스. 가격이 17만원 차이인데, 가격 17만원 차이 이 정도면 이거는 본인 판단이죠. 9700K는 갈만한 거죠. 이거는 갈만한 거고, 9600K는 좀 그냥 가성비로 쓰기는 괜찮고, 17만원 차이 같은 경우면 9600K 한다고. 근데 하위 1% 프레임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서, 이거는 부드러움의 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평균 프레임 차이는 거의 없다고 치고, 뭐 평균 프레임 2-3%야 뭐 크게 안 느껴지는 수준이고, 하위 1% 차이가 이 정도면 꽤 많이 느껴지는 수준 차이예요. 그래서 인게임 플레이 했을 때 좀 부드러움의 차이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면 2060에서 는 9600K까지 쓰다가 한 2070 좀 넘게 투자를 할까? 2070까지 맞췄는데 이제 돈을 좀 더 투자할까? 그러면 이제 9700K를 넘어가고, 굳이 내가 돈을 더 써야 될까? 하면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조합이 짱이에요. 이거 메인보드 10만원 중반 오버보드 사서 적당 오버, 이게 짱이에요. 나 이거 이상까지는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이 다음으로 갈 게 뭐냐, 9700K에다가 2070 이상 가는 거예요. 이게 하이엔드 게임이, 메인보드 20만원대 중반 8400에 GTX 1060 보급형 게이밍, 딱 이거야. i7이죠? 죄송합니다. 딱 요정도. 딱 이 조합이 100만원대 초중반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 졸라가지고 엄마 100만원 가지고 무슨 컴퓨터를 맞춰, 뭐 100만원 가지고 모니터까지 맞춰, 이렇게 해가지고 본체만 130만원 써줘 와 이렇게. 오버 시스템 견적을 잡읍시다. 9600K 오버, 9600K가 이제 벌크가 생겼어요. 생겼어요. 가격 차이가 정품이라 많이 나요. 그 하지만 8400은 정품이랑 벌크랑 이제 별 차이가 없습니다. 24만원, 25.3만원. 근데 9600K는 충분히 이제 갈만하게 가격 차이가 벌어졌어요, 벌크랑. 그래서 근데 사장님이 10만원대 중반 보드를 안 넣어두세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게이밍 헤드를 넣을게요. 뭐 이런 거 대충 꼽아 넣으면. 160이네요. 네, 160. 엄마 미안해.